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짠. 라운지에 왔어요. 라운지 도착. 마티나 떡볶이가 맛있어서 여기 이용합니다. 근데 제가 갔던 라운지 중에서 제일 좁아요. 신라면이랑 진라면이 없어서 너무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오징어 짬뽕, 짜장범벅이랑 오징어 짬뽕이랑 또 사리곰탕 이렇게 있었어. 오늘은 짠내 투어입니다. 저희가 점점 가면 갈수록 좋아지거든요. 여행 초반은 짠내 투어예요. 그래서 경유하고 밥도 안 주고 그렇습니다. 경유 비행기인데 짐은 바로 그 아테네까지 가도록 붙였고요. 싱가포르에서 12시간 동안 경유하면서 나갔다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래블 로그로 잠시 나갔다 오려고요. 저희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 클로즈가 11시 30분인데 11시 30분부터 탑승 시작인 줄 알았거든요. 15분부터 탑승 시작이었던. 근데 다행히 지연돼가지고 저희는 이제 탑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짠! 나오자마자 바로 주얼 있어가지고 주얼로 먼저 가려고요. 와, 이거 진짜 크고 멋있는데요? 저기 올라가서 한번 봐볼게요, 이제. 여기는 2층 뷰예요. 이것이 바로 3층 뷰. 저희 모노레일 타고 터미널 2로 이동하려고 해요. 그래서 MRT 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래블 로그 된다길래 한 10달러 정도만 환전해놨어요. 트래블 로그로 MRT 바로 탈 수 있네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걱정했는데 일단은 0.1달러만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추후에 나간다고 하네요. 근데 한국 여름만큼 습하지는 않아서 30분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짠, 한 10분 정도 남기고 도착했어요. 딱인데. 와, 너무 더워서 결국 반팔, 안에 입은 반팔로 이렇게. 슈퍼트리쇼 시작 전까지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와, 습기 때문에 잘 안 담겨요. 여기 사실 레이저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지만 여기서는 노래가 잘 들리고 강 건너편에서는 레이저가 잘 보이고 노래는 안 들려요. 더우니까 더우니까 수박꼭지 뷰래. 야, 저기도 사람 있어. 대박. 짠, 이번 여행의 첫 카야 토스트. 저 저번에 싱가포르 오자마자 새벽에 이거 먹었거든요. 근데 락사까지 시켜서 그때 완전 망했었는데 요 토스트는 맛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먹어보도록 하죠. 와, 라운지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먹습니다. 저희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엑스포로 가서 갈아타면 돼요. 여기 케이스티파이 사이에 이거 하나 껴있어요. 케이스티파이인 줄. 엄청 검색해봤는데 딱히 뭐 칫솔, 치약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샤워시설도 완전 구리긴 했어요. 저것뿐이고 여기 옆에 있던 것도 사라졌고. 저 보이시나요? 저 수도꼭지가 고장났어요. 그냥 완전 시설이 아시아나 라운지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동생은 지금 팩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샤워실은 괜찮았대요. 락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30초 정도 물에 넣어놨다가 딱 들어가지고 먹으면 되나봐요.
지금 현 상황 기둥에 요거 요렇게 꽂으면 되더라고요. 요거 들고 다니길 잘했어요. 핸드폰이 지금 배터리가 진짜 빨리 닳거든요. 발열도 진짜 심하고. 그래서 요렇게 충전을 미리 해두고 가려고요. 그리고 공항은 은근 추워가지고 이렇게 껴입었습니다.